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태원 클럽과 강남 수면방을 방문한 광주 시민은 현재까지 130명으로 집계됐고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태원과 홍대 등을 방문한 전남의 교직원이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과 홍대를 포함해 용산과 논현동, 익선동 일대로 확대 조사한 결과 원어민 43명과 교직원 21명 등 전남 지역 교직원 65명이 확진자의 동선과 겹쳤고 이 가운데 40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들 방문자들에게 재택근무 등 자율격리 조치를 취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가 떠돌면서 인권 침해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둔 가운데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교실과 2부제 수업 등이 도입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 인원을 분산시키고 오전 오후반 형태의 2부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실 내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등교 시간을 30분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려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조사 인력과 기간의 제한,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호 변호사도 조사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단체 등이 요청한 5.18 관련 미국의 기밀문서 일부가 기밀이 해제돼 한국 정부에 제공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 국무부가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밀문서 140쪽 분량 43건을 기밀이 해제된 상태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받은 문서 대부분은 과거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공개된 문서고 일부 새로운 문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을 취재한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의 원고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는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 원고 13점으로 5.18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돼 있고 당시 도쿄지국을 통해 AP통신 본사로 송고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이 원고를 소장해오던 전 광주 MBC 오정묵 PD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아 공개했고 앞으로 도청 별관 2층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를 비롯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집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과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을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줬다며 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예산 72억 원을 활용해 친환경 쌀과 잡곡,
과체류 등 3만 5천 원어치의 농산물이 담긴 꾸러미를 학생 한 명당 한 개씩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배송은 광주 남구와 서구, 광산구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 냉동 급식차로 이루어지며 각 센터에 따라 내용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할 예정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후보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이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